블란서 여인과 아이와 강아지라는 이 그림은 히로시게 2세 또는 2대 히로시게가 그렸습니다. 히로시게 2대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 아닐까 싶지만 오키요의 화가들에게 있어서 2대 히로시게, 3대 도요코니라는 이름은 바로 그 학교에서의 최우수 학생을 뜻합니다. 에도시대의 학교는 네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슈근의 막부에서 세운 학교, 지방의 번에서 세운 학교, 절 등에서 서민을 위해 세운 학교, 그리고 화가 등 개인이 세운 학교로 나눠집니다. 일가를 이룬 실력 있는 오키요의 작가들은 자신의 학교를 세워 후학을 배출했는데 바로 그 학교에서 최고 실력의 작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대 히로시계는 히로시계의 제자로서 그의 사위까지 되었던 화가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는지 그가 요코하마로 이주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보시는 그림입니다. 도쿠가와 마부는 중국, 조선 등과 관계를 유지했으나 서양을 향해서는 그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던 중 1854년 미국의 해군제도 매티오페리가 일본에게 무역항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그 결과물인 요코하마항에 유럽인을 포함한 다양한 서양인들이 무역을 위해 진입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문물뿐만 아니라 낯선 의복과 장신구들도 화제거리여서 다양한 생활상을 담던 우키요의 화가들이 요코하마의 새로운 문물을 담는 요코하마의 또는 요코하마 그림이라는 하나의 지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프랑스 여인의 옷은 아마도 일본인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패티코트로 부풀려 입은 치마는 마치 일본인들의 티팟 차주전자의 뚜껑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부채 꼬리 모양의 모자는 또 어떻고요? 사실 일본인들은 그들이 미국인인지 프랑스인인지 또는 영국, 러시아에서 왔는지 구분할 수가 없었기에 똑같은 서양인의 그림에 때로는 프랑스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거나 때로는 미국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 속의 여인 동안 실제로 프랑스의 여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작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나 봅니다. 여인이 들고 있는 우산은. 동양화에서 보통 화합을 상징하므로 일본의 사쿠라 꽃 밑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프랑스 여인을 그렸다는 것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흥미로운 점은 이 여인의 얼굴인데요. 여인의 옷과 장식물을 보면 서양인이 분명합니다.그러나 얼굴을 보세요.서양 여인처럼 보입니까? 여전히 그녀의 얼굴은 일본 여성의 얼굴과 유사하게 그렸는데요. 우키요에는 대량 생산을 하여 서민들에게 판매를 하던 것이므로 그 구매자인 일본인의 구미에 맞는 얼굴을 유지한 것입니다. 여기 소년이 검은 개를 타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이 데리고 다니던 개들을 카메 또는 카멘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그 개들을 컴 n 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네, 지금 보신 아름다운 서양 여인은 사실 에도 시대 말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미인들이고요. 전통적으로 에도 시대의 미인이라 하면 바로 다음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흥미롭게도 아버지와 딸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아버지 우타가와 군의 요시가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55세 때에 그의 딸인 요시토리조가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놀랍게도 그 딸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여인의 뒷모습을, 딸은 이 사파의 부분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나이 차이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13살밖에 되지 않은 딸의 실력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당대 최고라 일컫던 아버지와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입니다. 이 요시토리조는 커서도 유명한 여성 우키우의 작가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여인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옷 칼라의 뒷부분을 아래로 당겨 놓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때 유녀들에게 유행하던 차밍 포인트였습니다. 남성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여야 하는 유녀들이 섹스 어필을 위해 목 뒷부분이 더잘 보이게 옷깃을 아래로 잡아당겨 놓곤 했는데 이것이 최신 패션이 되어 많은 여성들이 따라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따라했는데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품위가 없어져서 조절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거울로 살피고 있나 봅니다. 이 목의 뒷부분 목 뒷덜미를 일본어로 운하지 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생선이 있는데 모두 아시죠? 운하기 바로 이 사파 부분에 생선장수가 가지고 있는 생선이 운하기, 장어입니다. 생선장수의 옷으로 보아 계절은 여름이고 여름 보양식하면 장어이죠. 장어는 열을 식혀준다고 믿어져서 여름에 많이 찾아지던 생산이었습니다. 운하지와 운하기, 비슷한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이 작품은 아버지와 딸이 공동작업을 했다는 점 이외에도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언어유희입니다. 아버지인 군니요 씨는 이 언어유희를 작품 속에 잘 녹여내는 작가로 유명했고요. 을이 작품에서는... 그의 딸과 함께 이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미인의 차밍 포인트였던 운하지 그리고 여름식의 보양식인 운하기 지금까지 에도시대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셨는데요. 이제 아름다움 축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